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테오치소바 진오시 과정 이야기입니다. 테오치소바 만드는 과정 중에 진오시는 우리나라 말로 풀면 손펴기로 부를 수 있습니다. 손펴기 과정은 심플한데요. 손바닥으로 메밀 반죽을 눌러 얇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중간중간 손바닥과 메밀 반죽이 붙지 않도록 덧가루를 뿌리고 테이블과도 붙지 못하게 해야 좋습니다. 위의 사진은 해소다시 과정을 완성하고 호떡 비슷한 모양으로 성형된 메밀 반죽의 모습입니다. 우선 작업대에 반죽을 놓기 전 덧가루를 뿌려 반죽과 테이블 간 수분으로 인해 눌러 붙어버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찬가지로 반죽 위에도 덧가루를 뿌려 손바닥에 눌어붙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좋습니다. 국수 제조 시 항상 주의해야 하는 점인데요. 테이블 바닥이나 반죽의 상태를 만져보고 수분이 많을 경우 덧가루를 뿌려 작업 공정으로 인해 얇아진 반죽이 여기저기 눌러붙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수 제조 특히 수타 소바는 한 번에 힘을 줘서 누르면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을 줄이면 반죽 컨디션에는 좋지만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었을 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인데요. 부드럽게 작업해야 좋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2시 방향에서 진오시합니다. 조금씩 눌러가며 10시 방향까지 펴줍니다. 왼손을 쓰실 때는 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 방향까지 눌러갔다면 양손으로 반죽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10시 방향에서 2시까지 돌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2시 방향부터 10시까지 진오시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이에 반죽은 동그란 상태를 유지하며 커진 상태가 됩니다. 오늘은 국수 제조법 과정 중 진오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반죽의 크기가 커지면 한 손으로 누르기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양손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테오치소바의 과정들을 능숙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구의 크기가 작업자의 몸에 맞아야 합니다. 특히 소바 테이블, 즉 작업대의 높이로 인해 진오시 작업이나 밀대, 펴기가 배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도구를 몸에 맞춰 능률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